하는 거죠.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에이, 많아, 많아. 아이고, 타야. 어? 뭐, 뭐, 어, 타라. 어? 타, 어디 간다고? 저, 반, 누나 반대로 타라, 반대, 반대. 반으로, 반대로 타래.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타래요. 어? 반대로, 반대로 타라고. 차가 쇼버가 꺼지네. 저쪽으로 타라고, 좀! 밤으로 가자. 타야 되는 건데, 시시만 짜면 저도 땡기고. 밤, 타야. 타야 되는 게 이상할 수 없는데. 저 같은 거. 아 근데 누나는 저 뭐야 뭐 여자 히트맨이니까 항상 먹을 걸 들고 다니네. 어? 어? 히트맨 형도 사람들 만나면 계속 먹고 주거든. 어? 지금 어제 대구 안 갔나? 어제 안 했겠네 대구하고. 오늘은 그 울산 간조고 좋다. 아 간조고 아니다. 그 어디고? 억새. 어? 울산 억새 먹어. 실장. 네? 너는 어디 갔다 왔노? 간헐제. 어! 아니,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한 끼도 안 먹었다며. 한 끼 먹었지. 1일 2식. 그럼 이런 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계속 까자마, 이러면 이거는 뭐 다이어트 안 돼요. 근데 까자 안 먹는다. 오늘, 난 항상 1일 1식 하거든. 오늘 1일 1식, 밥 두 공기에, 틈새라면 두 개에, 어쩔 김치. 풋밥. 두 공기 못 만나, 진짜. 어? 헝그리 정신 있어야지. 두 공기 먹으면 안 돼. 1일 2시. 쪼다. 목소리 잘 들리나? 어? 목소리 잘 들리나요? 와! 씨발, 밝지. 나 여자다. 밝지. 여자 이거 티 내셨다. 존나. 머리가 와. 존나. 와. 아 지금 본다고 붕가붕가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요. 좀 들게 해라 안 핀다. 어? 안 답답하나? 이거 되게 안 하나? 아 근데 자리 확실히 좁네요. 네네. 아니, 자리하고 침대하고 우산은 조금씩 좋은 거야. 쭈꾸미 볶음면 맛있는데. 쭈꾸미 볶음하고 바꾸 안녕? 술 마시러 간다며 시발 새끼야. 쭈꾸미 볶음 하나 하고요. 그거 연포탕? 야. 다 먹어도 되나? 다 어? 먹나? 어? 니 면도 안 하나? 머리에 드러기 없다고 뭐 콧밑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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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살도 뭐요? 쫑짜로 해드릴게요. 뭐요? 볶음. 아 볶음요? 네 쫑짜로 해주세요. 연포탕 작은 거. 문 좀 좀 닫아주시겠어요? 예 술은 좋은데 일부는 솥다를 주세요. 뭐? 비계는 한 개요. 무슨 하나? 까만히 시키는 데는 가니까 여보시 실례지만 옆에 언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저도 한 살 많습니다. 제 1년 위입니다. 40, 저 39. 아, 아니구나. 40 하나. 40 하나네. 어, 내 벌써 40 됐네. 그래. 아, 모르고 있었네. 내 40, 누나 39, 아, 저 40 하나. 좀 열게. 꽃이나 가는 거 아니고, 아, 지금 그새 뜨거운 거니까. 뜨겁네. 행거 산만. 어. 행거. 브라자는 BYC. 궁금할까봐 이거 혹시나 궁금할까봐. 아 전혀 안 궁금합니다. 어 빠져 뒷배서. 아 근데 너는 어떻게 하다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 또 말해야 되나? 어 아니 인방이 왔는데 어디? 아 플렉스라는 인방이 왔는데 존나 너무 재밌는 거라. 어디 플렉스? 어 처음에는 누나, 처음에는 누나 원래 시청자였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드라마 본 아줌마였는데. 드라마 본 아줌마? 응. 형이 니가 알아. 드라마 본 아줌마였는데 그 유튜브를 알고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약에 보다가 막 알려주는 거야. 알려줘가지고 인막 플레이스 처음 왔는데 와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예, 그 보는 것도 이게 눈팅하는 사람이 있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고 막 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인막 존나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와 씨발 감사 소통 이게 지금 말하면 전문용어로 소통인데 막 궁금한 거야. 그래갖고 켰지 방구석에서 그 시절 방에서 뒤에 나서는 그 옷방에서 그 처음에 방송 좀 시끄러웠다 아이가 참새 첫날부터 씨 마새끼가 참새 원래 참새방이 이제 팬이었단 말이야. 아 팬이 맞지. 참새 팬이었는데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방에서 이제 참새방에 이제 좀 친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누나 방송을 하면서 이제 참새 팬들이 이제 누나 방에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아 아니야 오해야. 참새방에서 내 몸 옷을 안 얻었다 처음에. 다 내 싫었어.
주중이 돼가지고 나는 근데 방송 키는 거 의미도 몰랐고 그냥 이렇게 그 방송 키는 거 배워가지고 그냥 가갖고 소통하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찾아본 사람 몇 번 한 끼도 안 왔다 진짜 끼도 안 왔고 나중에 방송하다 보니까 아 이러면 되고 이러면 되고 이게 배우는 거야 사람이 모르는 거 어디서 되는 거야 맞지 맞지 모르는 거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 그 너무 카릴래 그때 그 뭐 보통 하면 그냥 끄겠지만 방송 안 하겠지만 그냥 너무 내 마음 의지랑 다르게 이렇게 반응이 오니까 난 일단은 오해가 있어 계속했어 방송할 줄 몰랐어 근데 우리 저 누나가 다혜 누나가 열정은 존나 뜨겁습니다 진짜 에? 열정 존나 열심히 하더라고 어? 자 근데 너는 맨날 뭐 먹방하러 다니는 거 아이가? 맞아 뭐 어디 계속 저 지방 가고서 밥만 먹고 내려오는 것던데 뭐 아 남자를 꼬시러 갔는데 씹 안 되더라고 생각만큼 아 남자를 꼬시러 간다? 어 생각만큼 안 되더라고 18세기 존나 배가 불러가 그래 아 세탁이 짠 근데 솔직히 안 꼬시지나? 우리 신랑이 맨날 지방하고 니보다 나하고 단다니까 나보다 많이 하고 산다고 현미경 끼고 따뜻히 지는 니랑 니보다 낫다고 내가 똑같은 거 그래도 머리가 있는 게 좀 낫다 얘들아 그지? 머리가 좀 있는 게 나아 아, 뭐, 머리 없으니까는 와 그런데? 머리가 없으니까는 아니야? 굉장히 부담스럽네 아 머리도 많이 씻네 다시 혹시 백혈병 있는 거 알지? 암 이마에 아니다 항암치료 받는 거 알지? 이마에 빠지진 않다 어? 자고 올라면 씨바 이마에 빠지고 조타령이 안 나 아 조타령이 안 빠지지 조카들과 사이네 아, 남매냐고요? 남매는 아닙니다 예, 조카든 소리 하지 마세요 기분 똑같으니까 우리 다현 누나 옛날 학교 다닐 때 씨발 존나 완전 막 싸움짱이었다던데 뜨겁지 뜨거웠지 존나 뜨거웠네 남자 뭐 2등 이런 거 안 만났다 1등만 남자 뭐 하려면 공부를 일단 하든가 지금 방송을 일단 하든가 조수는 좀 꿀리죠 공부를 아니면 노가지 1등 하든가 1등이 좋지 아 1등을 무조건 1등만 만났네 1등만 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50대 혹시 뭐 원조교조 어플라가 가지고 막 할라 했지 임신대가 결혼한 거 아이가? 어 맞지 그때 어디 했냐면 때는 바로 여자는 외로우면 안 돼 얘들아 여러분들 여자는 외로우면 안 됩니다요 나름 기준이 있는데 여자가 외롭잖아 그러면 판단에 따라서 알겠지? 아 외로우면? 어 우리 그래가 날 줘! 장포! 그래가 아따따룩이네 씨발로 봐 정확한데 그래가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좋다겠지. 우리 신랑이 또 좋다해가지고 나는 거절도 안 받지. 안 받는데 한날 송도 해수욕장에서 저 같은 거 하도 좋다하길래 술을 같이 먹었는데 원래 내가 그런 스타일 알거든. 이게 우리 같은 스타일은 술 먹고 자빠지지 않아요. 왜냐면 오빠가 사람이 있거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술 먹고 개인세야 하면 돼. 왜? 개인세 지금도 담보사는 없거든. 그래서 항상 정신을 맞춰야 두고 있었는데 엄마야 그때 갔는데 그 뭐 손 아 씨발로 막 떨어져 싸우잖아 씨발 새끼야 아우 방구 냄새 안 났다 물 좀 넣어라 야 같이 말해 죽인다 물 좀 달래 물 좀 물 야 진짜 물 넣어라 진짜 장난 아니고 씨발 새끼야 죽인다 대피가 방구 냄새가 맵네요 아니 앞으로도 못 싸고 뒤로도 못 싸고 코만 포라니 잘못했다네 지금 존나 잘못했어요 잡아라. 어! 술 좀 만들. 왜 멘탈 부서졌나? 방구를 사대네. 방구를 해줄 때 멘탈 부서졌나? 와이라노. 아 지금 방구 안 뛰나 남편. 우리 신랑 이마야 난 지금. 아 냄새가. 야 공 들어봐. 왜? 어 씨발로 봐. 아우. 얘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어. 같이 그래가지고 술 한잔 먹는데 갑자기 뒤를 딱 돌아봤어. 그때 막 모텔이 바바방 있는 거야. 파라다이스. 그리고 내가 수줍게 말했잖아 저도 모텔 데이트 가고 싶다고 혹시 그거 데리고 갈 수 있다고 우리 신한테 물어봤지 처음 만나갖고? 아니 우리 신랑 나한테 계속 들이대고 있었고 오해하지 마라 옛날에 내가 그래도 괜찮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 그래요? 그러면서 모텔 데이트를 데리고 왔다 어이? 갔어 들어갔어 데이트를 들어가니까 또 이렇게 또 좀 뭐가 되대 그래서 그날 떡을 쳤지 그때 우리 정진이가 한 방에. 그건 6개월 뒤에 알았다. 그러면 누나는 이제 저걸 했네. 그냥 한번 그냥 코풀고 그냥 치울라 했네. 대시를 한번 갈라 했지. 아 대시를 한번 갈라. 딱 하면 뭐 오이도 있고. 아 그러니까 많은데. 그러니까 대시를 갈라 했는데 임신. 대시를 진짜 하고 싶더라고.
그 대실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 저 남편 만난 거네. 아 그렇지. 얘들아 대실 그 함부로 가지 마라. 좋던 수가 있다. 오늘 또 퇴사서 가는데 혼자 또 기웃거리고 있더라고. 혼자서 헤매고 있더라고. 어? 우리 누나요 혼자서 기웃거리고 그 뭐 아무도 없거든. 어? 없더라고 진짜. 없어. 한 세 바퀴 돌아보면 다 감 나온다니까. 여자 혼자서 카메라 들고 야박나기 존나 힘들어요 사실상. 근데 누나 참 열심히 하더라고. 열심히 어디 맨날 목적지를 가는데 맨날 먹고 있더라고. 어 중간중간 보거든. 가정 버리고 다이어 열심히 방송하지. 어 맞죠? 가정 버리고 진짜로 재정님. 어 그 가정 버리고 지라 형님 표현 그 맞는 것 같습니다. 가정 버렸죠 진짜. 예? 어쩌면 가정을 버렸죠. 방송에 모든 그냥 올인을. 저 신랑 저 형님 저 하늘 얼마 벌어? 월급 솔직히 얼마야? 월급이 없어가지고. 나는 월급 없어? 어? 월급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없어. 놀아. 월을 이해로 월급이지. 아 일이 없네? 아 요즘 너무 힘들다. 아 누구보다 힘든지 5년 됐습니다. 어 그러면 누나가 저 하겠네. 응? 누나가 이제 맞벌이네 어쩌면 뭐. 맞벌이지. 아 속이 말해줘 누나. 와 내 뭐 그랬나?